자, 지금 이 순간도 가장 대한민국에서 고민이 많으신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얘기인데요. 내일 그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총선 패배 이후에 청와대에서 약간이 허무하다 싶을 만큼 굉장히 짧은 논평을 했거든요. 일단 정연국 대변인의 두 문장짜리 논평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구정우 차장님. 네. 자, 이 논평 나왔을 때 사실 사람들이 네. 16년 만에 여소야대인데, 심지어 원내 일당까지 내줬는데, 청와대는 충격도 안 받았나,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청와대의 그 일관성이 좀 느껴지는 논평이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청와대를 비판할 때 너무 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유체 이탈 화법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이 정연국 대변인 논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네. 한번 전형적인 유체 이탈 화법의 연장선에서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이런 그 총선 결과에 대해서 그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이그 총선에 나서서 새누리당이 참패를 한 거지 청와대가 뭐 진두지휘해서 청와대가 패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은 맞는데 다만 이제 청와대가 이제 그 공을 받아 안아서 앞으로 20대 국회가 개원할 때 청와대가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청사진은 네. 19대 국회와 달라진 청와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국민들의 표로 심판을 했는데, 과연 박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방식이 바뀔 거냐? 또 청와대는 그 대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야 협상을 이제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야당과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일도 기자, 이 야당과 협상하는 게 사실 정무라인, 정무수석들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을 바꾼다고 이 소통 방식이 바뀔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무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정무라인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지금 그 언론이나 혹은 야당 포함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다만 이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무엇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인사를 해오는 스타일이 외부의 압력이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밀려서 하는 인사라는 느낌을 주는 것을 상당히 경계해왔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도 그 개각이든 혹은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개편이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고 밖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전격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구장철. 이런 가운데 내일입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리죠? 네. 어떤 메시지 기대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뭐 제가 기대한다고 대통령께서 해주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일단 인적쇄신도 굉장히 좀 어렵게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인적쇄신 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의석수로는 장관이나 총리를 잘못 바꿨다가는 인사청문회에서 난타를 당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소야대라는 것이 단순히 뭐 의석이 여당이 많았던 것이 야당으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결을 하고 결정을 할때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네. 그런 뜻대로 안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총리를 바꾸고 장관을 바꿔서 인적쇄신을 하겠다.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쇄신을 했는데 국회에서 안 받아들여주고 총리 같은 경우는 그 비준이 거부가 되면 이제 서리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는 인적쇄신도 하고 싶고 국정운영 쇄신도 하고 싶지만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는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청와대에 제가 오늘 한번 취재를 좀 해봤는데 우리 네임덕 없다. 지금 굉장히 고요하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박 대통령이 승부사 기지를 발휘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